지난 2004년 처음 개장한 후 매년 여름이면 도심 속 피서지로 사랑받고 있는 성내천 물놀이장이 올해도 문을 열었습니다. 성내천 물놀이장은 축구장의 1.5배인 160m 길이 규모에 수심이 어린이 무릎 높이 정도로 안전해 어린 자녀를 둔 가족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작년 한 해만 8만 2천여 명, 2004년 개장 이후 총 41만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여름철 지역 주민을 위해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곳 물놀이장의 물은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지하수로 매일 물을 교체하고 있으며 주 1회 전면기간에 수질 검사를 의뢰하여 쾌적한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때이른 무더위에 가족들과 함께 성내천 물놀이장으로 피서를 나온 많은 시민들. 하나, 둘, 셋!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만큼 특히 올해에는 안전에도 철저히 대비했는데요. 어린이들 체격에 맞는 튜브와 구명용품은 물론 안전요원과 간호조무사가 상시 대기하는 응급진료소도 마련돼 있습니다. 또 쾌적한 물놀이를 위한 그늘막과 샤워장, 탈수기 음수대 등 물놀이장을 찾는 방문객들을 위한 편의시설들도 꼼꼼히 준비돼 있는데요. 여기 이제 물놀이장 개장했다고 해서 아이들이 좀 어리다 보니까 아이들하고 오면 좋아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오게 됐어요. 조카들인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놀이장 오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아요. 무료인 것도 좋고요. 이렇게 따뜻한 햇볕 아래서 재밌게 친구들이랑 놀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성내천 물놀이장은 8월 말까지 매일 무료로 운영됩니다. 비용 부담 없이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성내천 물놀이장으로 도심 속 피서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TBS 리포트입니다.